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의 스퀘어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힘든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려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늘 흐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주식이 3월 달에 결과물이 나와주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 주식시장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재거리 계속 찾아가지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재거리 얘기를 해드리는 건 의미가 전혀 없죠. 저는 그렇게 찍어서 올려드리지도 않고요. 그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와줬었냐면 미국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3월 금리 인상 0.5포인트를 인상시키겠다. 근데 그게 2000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0.5포인트나 인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저께 CPI 발표가 나와줬는데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기준치 대비 0.2% 정도 높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0.2포인트 장난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세요. 기준치가 원래 높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0.2포인트가 더 높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안 좋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내성이 있냐 내성이 없냐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이런 모든 악재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 러시아,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물가 지표도 상승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1월 달에 다 나왔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과연 이 인플레이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핵을 쏴버리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은 지금과 같은 내성을 가졌을 때에는 금리 인상에 반응해주지 않고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언제나 내성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드리진 않잖아요. 그쵸? 네? 거짓말 드릴 이유도 없고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러면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환율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달러의 포지션도 좀 봐야 되고, 그래요. 근데 1월 달에는 왜 폭락장이 나와줬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인플레 수치는 올라가지, 국채금리 올라가지, 이거저거 올라가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도 같이 폭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어요. 근데 2월 달부터는 환율이 반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 1998년 때 러시아 부도가 나와주고 나서 반등폭 정말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 9.11 테러 2001년도에 나와줬었을 때 엄청 강하게 올라가줬죠. 금융위기 2008년 때 나와주고 나서 엄청 강하게 올라가줬고, 2011년도에 그리스 파산 이슈가 있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2, 3년 뒤에 나와준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피 공항 갇혔다가 올라가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코로나19 터지고 올라가졌죠. 그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악재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게 반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내성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만 생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기회시장인 점을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볼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반영이 되고 나서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것인데 그 안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악재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 주가 탄력적이게 올라가 줄까요? 3년을 넘게 우려왔었던 이 악재가 이제는 해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또한 한번 어차피 흔들려 줄 거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도 같이 빠질 건데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빠지고 난 뒤에 저점을 잡아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시장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내성이 생기는 구간이고 내성만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내성이 생긴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코스닥은 바이오 아니면 대세 상승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군에 있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있게 꼭 보면서 매매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허빙제 TV 홈페이지도 꼭 와주시고요. 제가 2월 달에는 이런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방송반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 적은 또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꼭 잘 잡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